자, 우선 우리 성종 때 조선의 통치제도가 정비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통치제도 정비, 그걸 배울 건데요. 우선 요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왕과 그 다음에 신하들이 토론한 게 의정부가 있었고 행정을 집행하는 거 그게 뭐더라? 육조가 있더라. 그래서 왕이 육조에게 명령을 직접 내면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 토론한 건 태종과 그 다음 뭐였다? 세조가 있었고 의정부 서사제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보고 했던 거 뭐더라? 세종대약 다시 한 번 강조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여러분 잘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직접적으로 많이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 기구가 나오거든요. 다섯 개 또 언제 오나 듣다 보면 금방 끝납니다. 왕권과 도움됐던 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금부라고 있습니다. 원래 죄인 다스린 거는 육조에 뭐였다? 형조가 다스린 거죠. 근데 이건 뭐더라? 일반 죄인이 되겠고 왕한테 객인놈들, 반말로 왕한테 반역한 사람, 그걸 다루는 되게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끌려가면요 최소 50명, 많게 500명 주구장창 끌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끌려가지요. 결론은 죽음. 엄청난 고문인데 그 고문받기 전에 그냥 차라리 자백하고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런데도 고문받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왕한테 객임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 처형합니까? 삼족이 멸해지고 대대수도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반역죄인 집안은 낙인 찍게 되죠. 그만큼 무서웠던 게 의금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과장해서 말했지만 의금부 왕권강의 상징이다. 그것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승정원은 뭐가 있냐면요 그 왕의 비서기구 들어가시면 돼요. 하여튼 승이 받들 승자라고 해요. 왕명을 받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승정원 왕명 전달기구 왕권강의기구 두 개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뭐가 있더라? 의금부 그 다음에 왕명 절했던 거 승정원. 두 가지 애워놓으시면 됩니다. 의금부와 승정원.